저는 오늘 네 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쭉 어젯밤에 이제 개요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 또 오늘 오전 이렇게 했던 부분을 약간 정리하고 먼저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그게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은 되게 복잡하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복잡한데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는 열쇠되는 중심은 결국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보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용된 단어의 용례를 쭉 찾아보면 알 수 있다. 근데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은 있는데 그 다스리는 영역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복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기다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들어가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여기 바리새인들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왜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이기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사실 자기들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뭐 영접하는 자는 현재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현재적인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시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수용하지 않는 자.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나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지 이 부분을 살폈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친밀한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그런 실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 삶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실제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부분을 살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 표현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존자, 하나는 전능자. 이렇게 지존자와의 은밀한 교제 안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그늘 아래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통치 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의 자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한 삶을 해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한 가지죠. 십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지만 그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 쫓겨나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중요한 부분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대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이런 거 생각나죠. 천국에 갈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면 동시에 현재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나라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이 부분도 어제 이제 나눴는데 좀 오늘 다루는 주제를 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 네, 예수님의 인격과 사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중요한. 뭐 지금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어떤 선함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무 커서 나는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서야 돼요. 그때 우리는 회개가 있고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본질 요약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 된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네, 요즘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사는 분 많아요. 네, 머리로는 복음인데 가슴으로는 하나도 복음이 아니야.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진정한 자기 속에 선함이 없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심각한지를 잘 못 봐서 그렇다고 봐요. 그때 우리가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 믿음은 나의 의, 나의 선행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고객은혜 있잖아요. 고객은혜. 예, 예. 서커스 고객은혜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저랑 안 친하신가요? 네. 고객은혜 아시죠? 아, 네, 친하시군요. 이쪽 은혜를 잡고 확 굴러요. 굴러요. 그랬더니 저쪽 에서 한 사람이 마중 나와요. 이쪽 은혜는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내 노력, 내 선행, 내 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은혜예요. 이걸 타고 확 갔다가 다시 한번 굴러갖고 확 가서 놓아요. 이걸 놓아요. 육체를 놓고 저쪽에서 그네를 타고 누가 와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스도가 와요. 네, 딱 거꾸로 예수님이 뒤집어 타서 고개사로 내 손을 잡아주려고 와요. 이렇게 딱 이걸 놓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쪽 그네도 잡고 이쪽 그네도 잡는 사람 많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손해로 여긴다는 말을 두 번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이게 교만인데 그거 놓고 난 그리스도를 붙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한 거죠.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론적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사역 안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핍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묶였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해소시키고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쭉 볼 건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왔다. 그 증거가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거 봐봐. 내가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나라의 마옵시고 이렇게 가르쳐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안 친하시기로 했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계속 구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세대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이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는 에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또 오는 세대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는 세대까지 용서 못 받는다. 무서운 얘기죠.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 세대가 시작됐다면 이 세대의 종말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 사건이 이 세대의 종말을 가르쳐요. 그러면 뭐냐, 이 세대 끝에 오는 세대가 시작되죠. 이 오는 세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 우는 것이나 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이 세대가 끝나는 날이고 그날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에는 그랬죠.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옳고요, 이 세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틀렸다면 반박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두 세대는, 두 시간은 같은 시기예요. 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여기 이 세상 저 세상인데 이것도 이 세대 저 세대 이걸 말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오는 세대에는 장가 시집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죽어서 만나, 뭐 다시 결혼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안 합니다 이제. 네, 그때 뭐 괜히 뭐 당신 그때 나랑 살래? 뭐 이런 말 해갖고 괜히 안 살아 그러면 시험 들지 마시고 아주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바로 그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돼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오는 세대가 시작되죠. 네. 현재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오는 세대에 넘어갔습니까? 이 세대에 또 잘못해서 오는 세대요. 그러면 뭐 재림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네.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오는 세대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 앞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올라오는데 시작. 여기 이 세대가 끝나는 날 증표가 또 하나 있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전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왔어요. 해결 놀라운 굿뉴스를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명감에 불타십시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남아공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령 학교를 했는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굳게 믿는 뭐 그런 게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굳 좀 변화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있으시던데 제가 세계관의 문제 다루기도 하고 또 편견에 대한 이런 부분 나누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성령님 없이 잘 되드냐고, 성령님 없이 안 되지 않냐고, 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도 겸손하십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고 오는 세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충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가 쫓겨나고 그쵸 쫓아내고 이런 일들 있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뭐 하겠어요? 점령하는 거죠, 그렇죠? 점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뭐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전쟁,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선 첫째,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충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세대의 특징, 사실 악과 거짓이 가득한 세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세대고요, 오는 세대에는 악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대, 이 두 세대가 대립하고 있어요. 우선 그 밑에 첫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보면, 이 세대는요 죄와 불의가 있습니다.
죄와 불의.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 세대를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 악과 불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이 세대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 다음에 이 세대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대 세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에이온 코스모스라는 말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를 따라가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임금이 누구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뒤에 이제 나와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사단이라고요. 네, 이렇게 묵상하세요. 네. 네. 저를 위한 중보기도라면 제가 감사하겠지만 네. 좀 이따 눈 뜨고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한 이런. 또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광주에서 큐어 축제 했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예양교회에서도 막 가가지고 막 가서 막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요. 이렇게 상당히 그 반 우리 그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를 대적하는 대항하는 뭐 이런저런 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가로막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대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요. 어둠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 믿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반면에 오는 세대에는 뭐냐? 오는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나눠집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쭉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 통해서 영생을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선한 일은 없다 그러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실 그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는 그의 사고체계가 뭐냐,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아까 김영식 목사님 수건이 가린 것 얘기했죠. 예, 수건이 가린 그 사고체계 밑바탕이 있으면 결국 뭘 해야 된단 말이냐고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제가 그 우리 선교회에서 한 게 극동방송에서 나갔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 치유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테이프를 가져다가 극동방송에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몇 회에 걸쳐 내보냈는데요. 전국에서 전화가 수백 통 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결국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이게 선명히 보였어요. 사실 이게 선명히 보였어요. 저는 거기 가 있어야 이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전환이 필요하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A를 해요, B를 해요.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재산을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랬더니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예, 시작. 아까 이 사람은 뭘 얻으러 왔다고요? 영생.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영생과 천국은? 영생과 천국은 같다. 맞죠? 영생과 천국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몰라요. 오는 세대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예, 오는 세대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네. 그리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아멘. 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뭘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내세, 오는 세대,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세대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오는 세대의 특징,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같이 읽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렇게 쭉 말하다가 결국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뭐냐, 영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영은 어떻게 몸이 있어요? 영인데 이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도 따르고 성령의 소욕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주로 육체 열매를 많이 맺고 실수로 한 번씩 성령의 열매 맺고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 솔직하게 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사람 알고 있으시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그래서 아둥바둥 하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고. 근데 그날에는 완전히 성령의 통찰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려서 사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신나죠? 네, 신나요. 이런 일들. 세 번째, 이 두 세대가 대립을 해요. 대립. 이 세대에는 죽음이 있다면 오는 세대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세대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의가 악을 대신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래서 이 세대는 불의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아주 속이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사망에 이르는 상태, 그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악한 자에게 눌려 있고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렇죠? 누구요? 그 눈 멀고 귀멍어리 된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는 29절 보실래요? 29절 시작. 누가복음 11장 21절도 같은 구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는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 죄와 사망과 사단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현재적으로 활동하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거죠.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오랫동안 눌려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치유된 그 사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시고요? 결박하시고 누구를? 강한 자를. 그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사단의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귀의 패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이며 이 악한 세대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사단을 두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대의 임금인 사탄이 궁극적으로 패배한 때에 있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대한 최종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 치유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하고요. 사단을 물리치고 그의 권세를 박탈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충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놓으셨다. 물론 하나님은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잠시 동안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잠시 동안 했으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본다 그랬고요. 첫째는 두 세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충돌, 예수님이 그 충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이 세대가 패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그 28절 그 앞부분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주장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요. 세 가지 근거로 반박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사단을 제정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27절에 너희 아들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아마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내고 아마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했던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부정적인 대답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사실 우리말에는 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문맥상 해석한 거지. 근데 임하였느니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에프타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중에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조지 엘든 레드 책 얘기 여목사님 많이 하셨죠?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제가 우리 훈련원 2002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 책 갖고 한 10년 강의 한 것 같아요 거의. 네, 근데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참 귀한 이렇게 관점을. 제가 여러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그 뒤에 나온 책은 이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 훈련해서 강의하던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분이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단어 에프타센이라는 말,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표징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아니고 현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이 현재적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면서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역사를 뚫고와 현존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주장한다. 현존했던 것은 신적 능력, 하나님의 영의 활동,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다. 사람들이 악의 권세에서 구출되고 있었다. 마귀들이 위대한 힘에 의해 쫓겨가고 있었다.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현존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 나라, 즉 그의 통치가 예수의 인물과 사명 속에서 역사 속으로 이미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그의 통치의 역동적 현존을 의미한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존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기 통치에 굴복할 것을 더 이상 인간들이 자기 통치에 굴복할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선수를 쳐서 새롭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개념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대의 마지막에 올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오는 세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올 하나님의 그거는 오는 세대의 능력이 예수의 인물과 사명을 통해서 역사 속에 들어왔다. 역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일 능력 있게 활동하실 하나님의 왕 예수,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또한 오늘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그것은 인간 중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통치, 똑같은 하나님 나라이다. 오는 세대의 능력이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는 세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 현존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조금 있다가 치유를 좀 더 이해해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는 세대의 능력이 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지금 이걸 얘기해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하나님 나라 이분 책을 보니까 다른 많은 책을 인용해가면서 이걸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 그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사역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이다?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 쫓겨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귀신이 쫓겨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걸 보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은 멀리 서서 누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사탄. 이거 뭘 상징하냐면 사탄의 나라가 패퇴를 당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격하고 사탄의 나라는 패퇴를 당하고. 아멘. 사실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진격해가는, 세상에 진격해가는, 점령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넓혀져가는, 이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패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쵸 병자가 치유될 때 하나님 나라는 넓혀져가고 사탄 나라는 패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존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온 거죠, 이 땅에. 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임하였느니라, 그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현존,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눌린 자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막 넓혀져 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새물결 기도학교 내적 치유를 섬겼어요. 제가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진짜 신난다. 진짜 신난다. 사실 그 전주간 두 주간 남아공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토요일 날 밤 집에 오니까 8시 반인가 도착했어요. 가족들하고 좀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또 오자마자 제 생일이라고 애들이 지나간 생일을 또 케이크 해가지고 자르고 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11시 됐어요. 20시간 가량 비행기 타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시간 걸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제 그때 비행기 속에서 설교 준비를 좀 했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앉아서 뭐하고 씻고 그러고 자니까 한 두세 시쯤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바로 와가지고 훈련은 강의하고 월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내적 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했습니다. 금요일날 밤 집에 가니까 8시 반이었습니다. 아니 11시 반인가? 11시 반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뭐 어디 가서 또 지방에 설교하고 또 예, 바쁘게 사람 내 것 네 사람 만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제 아침에 와서 또 훈련은 강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내적 치유할 때 예, 잠이 안 와가지고 시차가 안 바뀌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자려고 막 누워갖고 잠을 살풋 들었는데 나가!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제 잠이 나가가지고 4시까지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와버려 이제 나가가지고. 한편으로 짜증 날만도 한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지금. 주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고 있다 지금. 신난다. 4시까지 못 자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자려고 막 누웠는데 누가 와서 문을 또 막 사정없이 막 두드려 막 놀래가지고 옷 입고 나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또 터졌대. 그래서 가봤더니 막 나가 그러고 막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내적 치유하다가 상처, 심한 상처가 회복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내면의 상처 문제를 다루다가 돌아오니까 1시 됐어요. 1시 넘어서 이렇게 왔어요. 끝내고 이제 정리하고 그 방은 계속했고 3시까지 했대. 너무 재밌는 게 아이들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단체로 회개하고요. 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애들이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막 뭐, 그래서 또 이상하나 싶어서 들어봤더니 막 회개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막 진격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회복되고 낙마하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아이 얼굴이 변했다고,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다고,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와 있어요. 자유케 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임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대에 침투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을 드러내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은 고유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본연의 능력으로 고유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이 그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근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3장에 물에서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뭐 하려고요? 마귀에게 뭐 하려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로 가래요? 땅 끝까지로 뭐 되래요? 증인 되래요. 근데 이 정작 예수님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디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증인의 자격이 뭐죠? 보는 자고 들은 자고, 이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내내 동행하지 않고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 충만케 되면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 성령 충만할 때 뭐 하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 빚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나니. 그러니까 순종을 배웠다고요. 어떤 현장에 데려다 놓고 그런 상황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저는 젊은 세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 삶이 굉장히 변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세대는 다 젊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절대로 안 자라요.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훈련시킬 때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요, 광야 뭐죠? 혼자 있을 때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래요, 주님이.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아봤더니 지팡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공의 이력이에요. 믿음을 통한 성공의 이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경험되어졌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쉬워. 왜? 한번 해봤거든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힘을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뱀이 돼요. 될 줄 알았어, 모세는. 왜? 경험했거든.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 새로운 일 하라 그랬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한번 연습해봤거든요. 두 번째 꼬리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쳐다보는데 거기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서게 하라.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론과 자기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뭐죠? 나일강을 치라 그랬죠. 그랬더니 피로 변해. 연습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엔 쉬울까요? 훨씬 쉬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진리의 동의에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동의해서 서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경험해요. 아, 말씀이 진리네.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쌓이는,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쌓이는, 저는 그게 다하트라는 지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에는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면 몇 번 경험해보면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이 젊다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세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세대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네, 인품적인, 성품적인 기질에서도 그렇고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뒤집어졌을 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가서 1번 뒤통수를 때린다. 예, 제가 깐다 그러려다가, 네, 그건 쓸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뒤통수를 때린다. 뭐 뒤통수를 때릴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후욕이라도 잔뜩 한다. 세 번째, 두고두고 원망한다. 이건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앞에 갖고 가, 변호사이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근데 친해야 가능해요, 이거. 근데 안 친하면 변호사가 뭐라 그런지도 몰라. 자기 감정이 하도 심해가지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저의 유능한 변호사는 항상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축복해. 그리고 잘해줘. 그렇게 하면 경험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앞에서 날 높여줘. 그러면요,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 쉬워요. 왜 예수 믿고 자꾸 말씀대로 이렇게 성공의 이력을 가지면 나중에 신앙생활이 쉬워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말씀 따라가는 게 쉽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해봤더니 남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왜요? 그게 진리인데.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가 별로 없나 보네요. 그렇게 사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삽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도 해주세요. 네. 진리에 동의합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볼수록 진리에 동의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둥바둥하면서도 진리에 동의하면 그게 나에게 이력이 돼요. 이력. 성공의 이력. 성공의 이력이 쌓이면 그 다음은 쉬워요.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고집부리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예수님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보세요. 그리고 성령,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죠. 아마 랍비 중에 하나로 인정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읽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잘 읽어보세요. 내용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냐? 내게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 충만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기름 부음으로 내게 왔어요. 뭐 하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복음 선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한 것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사역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 말은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 바로 그 임하였다는 그 임하였느니라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것의 실현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통해서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지 엘든 네드가 쓴 그 예수 하나님 나라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종말론적 선포와 메시아적 도래가 임함을 알렸다. 예수는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 이것은 묵시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알렸다. 지금 성취되었다고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하심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준다. 그 행동 그러면서 그 행동하심이 뭐였냐 이걸 말하죠.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됐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네, 제자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네, 넘어가죠. 네 번째 다룰 게 좀 더 이제 있어서 좀 서둘러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은 감당한다는 게 좀 살피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치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치유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때 그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치유하심,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에 같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제 그 여목사님 설교 하셨나요? 네. 안 하셨나요? 네. 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 보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렇게 마태는 정말 정교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네 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가르쳐요. 4장 23절 24절에 선포하셨다.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치유하셨다. 치유가 뭐예요?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5절도 보실까요? 이게 앞가로 뒷가로와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뒤에 가로라고 할 수 있는데 9장 35절 시작.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여기서 동일하죠. 말씀을 선포했다. 뭘 선포했다? 천국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치유하셨다.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구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뭐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쵸? 그 치유는 좀 더 확대돼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 이게 더해져요. 똑같은 패러다임에 어쨌든 여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종 병가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뭐냐 각종 치유를 다루는데 여기 12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개가 치유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뭔지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를 잘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9장 36절에 예, 여기 안 올라올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설명하면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역의 동기가 뭔지 이걸 가르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죄송합니다. 금방 틀렸네. 네, 다시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역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인네들이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임신한 자녀를 그 자궁에 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 그런 마음이 사역의 동기예요. 예수님 사역의 동기.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중보기도 하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중보기도 하라. 그리고는 10장 1절에 누구를 보내냐? 12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중보기도 하면 본인이 갑니다. 네. 중보기도 하면 본인이 헌신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중보기도 보내어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중에 네가 가라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똑같이 사역해요.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치유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씀 선포와 동시에 뭐가 있다? 치유가 있다. 치유 동의하시죠? 두 번째 지금 네 번째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전인 치유입니다.
전인 치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전반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요, 그 사람의 전 인격과 환경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 우리는 완전히 온전케 되고 새 창조의 환경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는 세대에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일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친밀한 교제. 우리는 그날에 완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뭐야, 어떻게 친밀할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완전히 친밀해요. 사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완전히 온전케 되고 새 창조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려요.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구속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네, 새것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조 또 이아오마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조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을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구원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고요.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즉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단순히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회복되는 영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인격의 구원. 또 소경이 치유되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여기서 구원은 보게 됨과 연관이 있어요. 네, 구원이 보는 것과 관련 있는. 또 귀신 들림으로부터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군대 귀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36절에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에소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조의 제1부정관사 수동태 직설법, 소조, 구원받는다는 말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먼저 그는 귀신에 붙잡힌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게 이르렀음에 틀림없다. 결국 구원은 육신과 영혼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상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예수님이 그의 상태를 알았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향해 삭개오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순식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사실 토색한 일이 없겠어요. 세린데. 그는 물질에 자기 욕망을, 그 미래의 소망을 걸고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했을 텐데, 네 배나 갚겠다고, 그리고 내 재산의 반절을 뚝뛰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상당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23절. 제가 지금 막 진도를 툭툭 뛰고 나가니까 이제 좀 당황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귀신 들려 구부러진,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사실 안식일 논쟁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진 사고가 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안 두고 뭘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자꾸 초점이 있죠. A냐 B냐 이렇게 초점이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중앙에 세우고 이렇게 물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옳으냐 안 옳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거냐 이 사람 보라보면서, 뭐 이런 거죠. 당연히 대답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뻔한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심각한 굳어진 사고체계를 갖는. 여기서 이 구절을 또 똑같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그래서 여기 전신을 건전케 한 것이라는 말은 후기에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건강은 온전하고도 안정된 삶, 그리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현대인들이 육체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개념은, 성경은 인간 존재 전체와 그 관계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함과 동시에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올바른 때만이 진정 꼭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특정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히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 매우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조금 이따 제가 또 적용해 보겠지만요. 보세요. 그 예수님은 전인 구원,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치유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인치유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 부분을 나누면서 목회가 참 쉽더라고요. 상담 쉬워요. 그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도 저는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상담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엉뚱한 질문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나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도 응답 잘 안 해주고, 혹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의 지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봐요. 그게 옳은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옳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도 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 내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돼야 돼요. 이게 끊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다뤄야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대개 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선 우리는 우리 모두는요, 아담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담의 자기가 잘못해서 선악과 먹어놓고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 그러니까 우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 핑계를 대고요, 언제는 그래놓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원망하다가 끝에는 어디 가냐? 꼭 하나님께 갑니다. 꼭 하나님께. 그게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본성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능력이고 주권자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세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쯤 때에 누군가한테 사기당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집이 가난한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외놈한테 성폭행을 당했든지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사기치고 그렇잖아요.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내 거 많이 가지려면 저놈 거 뺏어야 내가 부자 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온통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죄가 많냐고요. 얼마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의 쾌락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그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그런 일을 했는데,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주고받았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거 아세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하신 거 아세요? 그런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뭐가 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중심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중심에 회개해야 돼요. 모든 치유의 시작은 영의 치유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함,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오늘 오후에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32절에 보면 그 뒤에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치유, 그러니까 전인 치유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의 치유, 육신의 치유,
대적인 상처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귀신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주님한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치유는 귀신적인 힘과 영향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심판을 받아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패퇴를 당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하셨다. 여기 멸하셨다라는 표현은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 효력 정지시켰다,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계급장을 띄워버렸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는 그 계급장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무력화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묶인 개예요. 묶인 개. 그 범죄 안에만 안 들어가면 안 물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끈에 묶여 있어요. 못 와요. 주님이 그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일부러 또 장난한다고 가서 이렇게 가지 마세요. 또 물리려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 읽어볼까요? 시작.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질러요. 예수님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요. 그냥 귀신은 마귀,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있지만 이미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에 행한 마귀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걸 다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는 죄의 용서예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그날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날에는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요.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오는 세대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미 죄를 제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요한일서 3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용서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해요. 여러분,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 이게 참, 그쵸? 성령께서 깨닫겠죠. 그래서 겸손함이 참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숙제를 주시듯이 의문을 이렇게 줘요. 나는 저분은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살지? 저 말이 무슨 얘기지? 이런 숙제를 항상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나는 못 박힌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이게 뭔지. 근데 너무 감사할 일은 주님이 숙제 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 씨름해야 돼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예,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가 어떤 순간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호흡 좀 맞춰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 받았단 말이죠. 천국을 소유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죄책감이 있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 애통함. 저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은 길을 잃어요. 길을 어디로 잃어버리냐?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안 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왜요?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눌려 죽겠네 막 이러면서 눌려. 막 그런 사람 알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어디 있어요? 예, 연민을 보냅니다. 네, 그렇다고 유로는 거기가 없으니까 나오세요. 죄책감에 막 빠져. 막 그리고 며칠 지내다가 희미해지면 다시 나와서 주님 찾아. 그러다 또 눌려. 그래갖고 또 피했다가 며칠 있으면 또 나와서 주님 찾아. 그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평생 어려워요. 영적인 성장도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기는 구원의 간격도 없어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은 뭐냐면요, 자기를 보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는 일 그만둬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원래 선하며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난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랬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예, 그래봤자요 그건 사람들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본다니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가늠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로 주님은 보세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어떡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일 그만두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때 여러분 보는 일 그만두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 영적 전쟁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이 난 필요해요. 이런 찬양하면서도 자기를 봐. 죽겠네 막 이러면서 주님을 봐야지. 주님이 필요해 안 하면 주님을 봐야지. 왜 자기를 봐요? 우리 안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 떨어져서 우는 것처럼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저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제 속에 어떤 의도, 선함도, 온전함도 없어요. 당신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 오셔야 돼요.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얼마나 제가 심각한 사람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오세요. 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그게 그런 의미라고 봐요. 외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죄인 오라 할 때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대속의 능력, 거기에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막 보여지죠. 더 막 보여져. 너무 감사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상대적으로 십자가가 더 높여지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주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를 압도해가는 거죠. 압도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요. 주님 안 오시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경험해요. 그 위로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친밀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주님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죽을 것 같으니까, 절망하니까 더 이상 자기를 보는 걸 내려놓기 시작해.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변호도 안 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리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걸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리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 전인 치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역을 같이 다뤄줘야 돼. 같이. 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길을 잊으면 죄책감에 눌려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보면 죄와 중풍병의 연관성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죠. 왜 그럴까요? 이 죄사함이 그 사람의 중풍병의 요인 중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어요. 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회당에서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육신의 질병 이면에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을 죄의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육신의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용서의 오는 세대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이뤘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이 오늘 죄책감에 눌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보는 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일 그만두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런 자예요. 죄책감 좀 가지고 노력하면 뭔가 참 잘 될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면 좀 더 해보세요. 네, 근데 포기는 마세요. 계속 해보세요. 해다 보면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눈을 띄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애통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사는 거죠. 자, 그냥 쭉 읽을게요. 치유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자가 뛰며 눈이 밝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분노와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에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안 하니까,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러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의 선포한 메시지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게 정확히 뭐냐면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35장을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 한번 찾아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저기 오늘 시작. 4절부터 읽어요. 4절 시작.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조지 엘든 레드가 그렇게 예수 하나님 나라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아까 그 5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사역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복음 전파다. 그래서 뒤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질병,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활동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미래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세상 끝에 승리의 부활을 예견하는 표시예요. 또 그 다음에 치유는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은 완전한 풍요함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 같은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그날에는 가난이나 배고픔, 긴박한 필요는 현재 악한 세상의 저주의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가난이 왔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결핍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억눌린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초대교회는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필요를 채움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다스리는 것, 궁극적인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 많이 다룰 게 있지만 넘어가고요. 하나님 치유는 뭐라? 하나님의 치유는 뭐라? 무슨 치유라? 전인 치유다. 이것은 모든 영역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영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과 내적인 문제, 상처 회복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 이런 게 함께 가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치유 사역을 경험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치유의 능력이 제게 있어서 치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요. 그런 은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그런 경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뭘 경험하냐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원인을, 무슨 문제가 있나를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알게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제가 자꾸 물어요. 벌써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환경에 대해서 낙망하고 불신의 증후군이 있거든요. 불신. 불신에 빠지면 뭐냐? 낙심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밤새 울었더라. 연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망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인본주의를 선택하죠. 이게 불신의 증후군이에요. 벌써 어떤 사람 눈을 보면 연민에 확 빠져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 사역할 때 저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쉽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아니까 쉽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 안 돼도요, 다른 영역이 치유되면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맞죠? 낙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회복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허리 아픈 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민에 빠져갖고 내가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보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별로 안 했어요.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해보셨어요? 네, 하지 마세요. 다 아니, 기도 응답은 다 되니까 하지 마세요.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 세게 안 해도 다 데려가요. 알아서 주님이. 연민에 빠지면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낭망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그때 그분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회개시켰어요. 그런 자리에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느냐고, 십자가를 보라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삶과 환경을 아신다고. 그때 맞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하나님, 제가 연민에 빠졌어요.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자이신데, 제가 저를 위로하고 스스로 저를 여겼던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영향이 끊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고쳐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제가 딱 끝났어요, 기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그래요. 네, 남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있더라고요.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들어가라 나가라 소리 치고 그냥 밤새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야 잘 안 나가요, 어떨 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나갔다 또 들어와요. 그러면 짐 빠져요. 막 3시간씩 붙들고 막 갔는데 처음에는 막 신나갖고 해. 근데 안 나가. 또 나간 줄 알았는데 일어나 갈라 그러면 안 나갔지롱 이래. 근데 어떤 순간부터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면요, 저는 그 사람을 가서 콕 끌어안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입으로 횡설수설해도 그 사람이 인격이 있거든요. 듣거든요. 그리고 인격과 다른 인격의 분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사람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걸 얘기해 줘요. 집중적으로. 넌 사랑받는 자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넌 주님의 것이야. 네가 마음으로 거절해야 돼. 되게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연민을 붙들 동정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끌어안고 있고 마귀가 달콤한 악한 영이 달콤한 거짓말을 주었기 때문에 떠나가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자기를 위로해 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줘서 나가라는 말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거짓말을 속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끝났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가 거부하니까 인격에 그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금방 치유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느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정말 확실한 효과예요. 정말 강력한 효과예요. 서로 연결이 있다니까요. 죄를 지어갖고 죄책감에 빠져있든지 상한 마음으로 있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걸 고백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결국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갑니다. 함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내면의 상처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 같이 가요. 예, 이걸 같이 기억해 줘. 기억할 사실은 치유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고 가야 되겠어요. 치유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부분 나누면, 치유에 대해서 나누면 치유에로 초점이 가거든요,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치유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고 수준의 구원은 아니에요. 조지 엘든 레드는 예수 하나님 나라 251쪽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육체적 질병에서의 구원은 단지 영적 구원의 외적 양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마귀 축출에 대한 말에서 보여진다. 이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였을지라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두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빈 자리에 거하실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뭘예요? 결국 주님이 그 안에 왕으로 자정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돈되고 청결하나 비어있는 집에 비유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삶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일곱 마리의 동료를 몰고 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 조지 엘든 레드는 이렇게 표현해요. 치유, 귀신 축사, 이것은 구원에 대한 소극적 측면이에요. 적극적 측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치유되고 9명은 가버렸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둘러볼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뭐예요? 근본적인 치유는 뭐예요? 온전케 됨. 이러한 것은 뭐냐? 육체의 질병 이상이에요. 육체의 질병, 내적인 상처, 어떤 가난의 저주에서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은 결국 어디를 위해서느냐?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전인 치유 혹은 전인 구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포함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걸 깨달으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비하여 훨씬 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되는 것만 저는 절대로 목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영의 치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적 치유하면서요,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내적 치유의 강력함은 뒷부분에 있다고. 그게 뭐냐면 복음이 강력하게 제시되니까. 그래서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결국 거기 가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저는 기도 사역하면서 결국 육신의 문제 해결 또는 뭐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 두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요,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네, 그 자리에 있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저는 한두 부분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전인에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 그 사람이 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제가 섬기는 예양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치유센터였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이번에 그런 내적 치유 이런 부분 하면서, 사실 제가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진짜 엄청난 일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예양교회 꽤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기도사 정말 탁월하게 해요.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쳤는데 제자가 스승을 앞서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닌 척 했지만 정말 잘하더라고요. 탁월하게. 정말 그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지만. 네.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면 놀랍겠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현존한 하나님 나라에 진격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치유의 일들을 더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치유, 전인 치유를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 믿음.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냥 간단히 제가 쭉 읽고만 마칠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26절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고요, 9장 2절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요, 9장 29절에 맹인들의 눈을 맞추며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하시고요, 9장 25절에는 믿음 없는 자들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쫓아내서 믿음의 환경을 만드십니다.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런 믿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안 왔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 이건 다른 종류의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살면서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는 세대에 완전한 능력이 이 땅에 현존하며 나타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1급 법정 전염병, 부정한 병 종교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고 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치유되어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요. 며칠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가요. 그런 정도로까지 주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가기를 원하세요. 수르보닉의 여인의 딸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치유를 예수님 뭐라 그러냐?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녀에게 주는 떡. 여러분의 떡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주라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었어요? 아깝다. 저리 가라. 뭐 그럴 사람 없잖아요. 치유는 자녀에게 주는 떡이에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긍휼. 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설교 끝나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